네, 자, 이제 개정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화장실 갔다 올 시간 너무 안 드렸나요? 그 카메라에 걸리지 않게만 편집은 없다. 알겠지? 잘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개정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정 특강은 막몇 시간씩 하지 않는 게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분량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중에 추린다는 것도 사실 그러면 거의 굿하면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느니 자료를 제시를 하고, 여기 중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출제가 되면 이런 식일 거다라는 예측을 해드리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텍스트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수업에서 지침을 드리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자, 우리가 2011년부터 정리하는 이유가 2011년부터 개정으로 매년 제공을 해요. 근데 2011하고 2012, 13에선 뜸하다가 2014에 한번더 하고 그 뒤로부터 매년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이 사실 2011은 거의 모든 단어가 출제가 됐다라고 볼 정도로 이미 기간이 쭉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에서는 오히려 조금 중요하게 여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본 단어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허접 쓰레기랑 허섭 쓰레기 같은 것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떨구다 떨어뜨리다, 이거 마찬가지. 여러분, 떨어뜨리다면 뜨리다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돼요? 트리도 복수 표준어죠. 그래서 뜨리 밑줄 트리. 자, 그 다음에 손주 손자. 이것도 몇 번씩 출제가 됐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손주랑 손자는 동의어가 아니죠. 이게 손자가 손주에 포함되는 거지, 손자, 손녀를 합쳐서 손주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다른 복수 표준어들이랑 다 내놓고, 다음 중이 기존 표준어와 개정 표준어의 의미 관계가 이질적인 것을 고르시오 하면 얘만 상하위어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별표 상하위어. 상위어 손주, 하위어 손자. 나머지는 다 유의어인데, 얘만 상하위어거든. 자, 그 다음에 자장면, 짜장면 기출에 많이 나왔고, 오손도손, 오순도순 둘다 되는 것도 기출에 나왔고, 맨날 맨날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날의 날개, 요것도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요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는 남세스럽다나 우세스럽다라고 남 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음과 냄새 출제된 적 있고, 얘는 미세하게 쓰임새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똥냄새는 하는데 똥내음은 안 하죠. 근데 꽃냄새와 꽃내음은 둘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취에 대해서는 내음을 안 써요.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애들은 똥방구 얘기하면 되게 막 웃거든요. 초딩들은 막 초딩을 웃기고 싶다? 그러면 야, 너 방구 꼈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하네요. 저 그저 똥냄 하자마자 빵 터지네. 자, 그 다음에 먹거리, 먹을거리도 나온 적 있고, 메꾸다, 메우다도 나온 적 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나온 적 있다고 할 때마다 별 달았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별안단건안볼 거야? 별단 거는 별 달렸으니까 반복되고, 별안난것 중에는 안 난다는 의지일까? 별 달린 건별 달려서 중요하고, 별안 달린 건 아직 안 나와서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 원래 암기라는 건 걸러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 전 오히려 이걸 권할게요. 여러분, 20화를 그린다고 생각해요, 암기는.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초 걸러서 외우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커리큘럼 안에서, 제가 모의고사 뭐 사실 101기도 100개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안 중요한 거다 섞어서 내지 않아요. 중요한 걸 빈도를 높이지. 그러니 그건 강사들이 커리큘럼 안에 배어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더 많이 보이게 한다고요, 중요한 걸. 근데 여러분들이 자료로서 받아들일 때 내가 알아서 걸러서 봐야지, 그거는 남들을 이겼단 마인드가 아닌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20화를 그리듯이 암기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20화는 자, 연하게 한 번. 그리고 그거 한번 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한번 봐선 안 된다는 걸. 완벽한 암기란 없어. 어차피 까먹을 거거든. 그래서 흐리게 한번 보고, 두 번째로 조금 더 보고, 세 번째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볼때 점점 시간을 줄여야 돼요. 몇 회독을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시간이 배분되면 안 돼요. 시간을 점점 줄여. 그 대신 여러 번 보면 그래도 익숙해져요. 그리고 별 달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 힘을 주고 안 보려고 해도, 평등하게 보려고 해도 거기 힘이 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별표 친거 위주로 아무래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 자료로 받은 것들은 한세번 정도 본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한번볼 때. 한번볼때몇 시간씩 보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여기 자꾸 채팅방에 여기 없는 단어들 질문하시는데 사전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치? 여기서 중간에 그럼 내가 3점포로 딱 빠져가지고 그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겠어? 그치? 미안. 여기서 말로는 질문을 못 받아줘. 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와. 짜깁기는 아니에요. 짜깁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사전 찾으면 나오잖아. 표지 없으면 없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런 거 표로 제시됐을 때 국립국어원에 있는 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외울 때 팁을 드릴게요. 좌우로만 보잖아. 좌우로만 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 기존을 먼저 보고. 기존을 먼저 보고 추가된 표준어 보고. 그래서 구안괴사, 굽실, 눈두덩, 삐치다, 작장초요거를 이렇게 구안하사, 굽신, 눈두덩이 삐지다, 초장초.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뭐 감히 예측을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전혀 안 쓰는 말을 내려고 하는 건 국회집밖에 없어요. 초장초 좋은데? 자, 근데 자,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낸다. 그럼 여기서 뭘 고르겠어? 이거지. 얘랑 얘 정도야. 그쵸? 성형외과요? 뭐 눈두덩이 중요해? 그쵸? 자, 아니 물론 이거는 뭐 쉬운 단어지만 그래도 서술어에 주로 쓰는 말, 서술어에 쓰는 말 요런 걸 잡는다고. 자, 그래서 제가 굽신 잡은 건 이러한 활용도가 높은 단어라서, 활용형이 많은 단어라서. 자, 그 다음. 뜻 차이가 있는 말들입니다. 복수 표준어라고 완전히 동의어들은 아니에요. 뜻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기다하고 개개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개개다는 성가시게 들러붙어서 손해를 끼치다라는 뜻이고, 반항하다는 개기다예요. 그래서 의미차가 살짝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내면 문맥적 의미나 혼동 어휘처럼 낼 수가 있어요. 예문을 주고 이 예문의 개기다와 개개다 중 뭐가 더 적합하냐라고 내도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죠. 나 그냥 복수표준으로 알고 있는데 의미가 다른가?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개개다를 많이 안 써서. 하지만 개개다는 어릴 때부터 쭉 쓰지 않았어요? 반에 늘 있었잖아요. 그죠? 잠깨라고 한번 하죠. 여고 나왔는데 여고에서 선생님이 짜증나게 좀 선생님이 좀 선을 넘었어 이러고 혼냈는데 우리 다 와씨 너무한다 막 이러고 있었어 뒤에서. 근데 걔가 그렇게 갑자기 빡쳐서 벌떡 일어날 줄 몰랐는데 얘 갑자기 빡 일어나더니 비싼 펜을 하이테크를 잡더니 갑자기 근데 얘도 개기다를 안 해보낸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네 개를 딱 잡더니 뚜껑 빡 빼. 그리고 선생님한테 딱 던져. 그래서 선생님한테 하이테크를 딱 뽑더니 이렇게 던지더니 갑자기 조끼를 그게 맞아. 나 너무 기억이 생생하게 났어. 걔가 조끼 입고 있다고 난 거야. 걔 원래 교복에 그냥 마이 셔츠에 마이를 입어야 되는데 걔가 바깥에 조끼를 입은 거야. 니트 조끼를. 그러니까 야너 니트 조끼 어? 막 이렇게 하면서 혼나가지고 걔가 이렇게 하고 얼굴에다 던지더니 니트 조끼를 벗는데 한 번에 못 벗은 거야. 머리에 껴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생생하게. 제가 본 개기는 애중 제일 웃긴 애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선생님도 막 이렇게 했다가 너 뭐하니?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계속 머리가 안 나와가지고 막 그랬던. 아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웃기지? 응. 자 그래서 우리 와 하이테크 4개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때 제일 비싼 펜이었는데. 자 그다음에 꽃이다 꾀다 요것도 의미 차이가. 그래서 꾀다를 더 속되게. 그래서 근데 이제 남녀 사이에서 전현이 내 아들을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중에 저는 이거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건데 뭐가 나왔냐면 놀잇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이시옷이 있으니까 뭐라는 걸 알아채죠? 합성어. 근데 시험엔 얘가 나왔어. 장난감이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해에 얘가 2014년이었잖아요. 2015년 국가직에 장난감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장난감이냐? 그때까지 기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인데. 그래서 나는 경로가 보이는 거야. 출제자가 합성어 파생어 문제를 낼 건데 몰래지? 하다가 장난감 이걸 낸 거야. 근데 원래 사실 봐봐요. 장난감만 보면 감이 전미사 같기도 하잖아.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때 이 계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놀잇감을 봤을 거고, 놀잇감을 봤으면 사이쇼시는 걸 봤을 거고, 그럼 놀잇감이 합성어니까 장난감도 여기서 놀잇감이 합성어라는 건 감이 명사라는 거잖아. 그러니 장난감도 합성어인 걸 판단할 수 있겠지? 라고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해 준다니까? 저 뭔지 알겠어? 출제자는 우리에게, 출제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그 수준이었던 거야, 2015년에. 그래서 2015년에 감동적인 문제가 하나 나오죠. 고추장. 그쵸? 장난감. 뭐, 그리고 장군감. 그리고 놀이터. 이런 게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게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딴지 딴죽 있고. 자, 갑시다. 딴전. 요 딴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과 전혀 관계없는 딴전과 딴청도 같은 말이고. 그래서 딴지, 딴죽, 딴전, 딴청 이런 말들 알아두면 이런 것들은 나오면 이제 고유어 문제로 나오죠. 문맥에 적절하냐? 자, 그다음 사그라들다와 사그라지다. 사가서 없어지다라는 의미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둘다 된다 정도 알면 되고요. 섬뜩, 섬짓. 거의 유사한 의미니까 이거 구별 없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섬짓하다, 섬짓섬짓 이게 원래 표준어가 아니었다는 게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섬짓이 흔하게 쓰이니까. 자, 그다음 속병과 소가리. 이때 이제 속병 같은 경우는 더 넓게 이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몸속의 병 통틀어서도 속병이라고 하고 위장병만 이렇게 초점화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분노, 화병도 속병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다음 그래서 소가리의 입원과 화병이라는 말도 거의 유사한 의미죠.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2011년에 있었던 자, 요거. 허접일 때는 뭘로 써야 돼? 스. 허섭일 땐 스. 요거 헷갈리지 말고. 획이 많을 거면 완전히 많고, 획이 적을 거면 적고.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서 여기서 허접스럽다는 썼지만 허섭스럽다는 없죠? 자, 그다음 마을 마실 요거 의미 차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을은 공간으로서 그리고 마실 다니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산책 동네를 돌아다님 약간 동사적 의미로 쓰일 때 마실을 써요. 자, 그다음에 자, 예쁘다 이쁘다. 그 노래가 예쁘다였나 이쁘다나? 이쁘다 예쁘다 따라라라. 이거 뭐지? 이쁘다 예쁘다야? 이쁘다야. 예전에 아이의 기출에서 이쁘다 X로 많이 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기출서를 안 쓰면 오히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단어죠. 이쁘다 예쁘다 둘다 돼요. 자, 그다음에 차지다는 이게 리을 탈락 한글 맞춤법 조항에 있던 애예요. 근데 조항 예시에서 빠지고 찰지다도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지다 찰지다 둘다 돼요. 그리고 보고 싶단 띄었어야 돼. 보고 띄고 싶다. 제가 이거 되게 강조했죠. 본용은 보조용언이라고. 여러분 싶다는 보조 형용사. 그래서 보고 싶다는 띄어쓰고 여러분 얘왜못 붙여요? 합성 등재된 적도 없고 보조적 연결어미가 고잖아. 그러면 붙여 쓰는 게 허용될 리도 없어요. 자, 근데 보고프다. 보고 싶다 띄고 보고프다 붙이고. 아, 그 폴킴이었구나. 자, 그다음 가오리언, 꼬리언, 그리고 의논, 의론, 그리고 이키, 이크. 여러분 이키가 먼저 있었다는 게더 이상하지. 우리 이크를 더 많이 쓰지 않아요? 그치? 자, 그다음 잎사귀, 잎새. 이게 문학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지만 이제 인정했다. 자, 그다음에 푸르다와 푸르르다 별표. 얘왜 별표 치냐면 용언의 활용과 관련이 있어. 자, 여기서 둘다 기본형일 때나 자음음이 만날 때는 별 생각 없이 해도 돼요. 푸르르고 푸르고 다 돼. 근데 어와 결합이 되면 우리가 둘다 푸르러만 써요. 푸르러만 되지 푸르르러 안 돼. 푸르러만 돼요. 출발 기본형이 뭐든 간에 좌든 우든 결과적으로 모음음이 만나면 이거예요. 푸르러. 그리고 여기서 국립국어원이 한 가지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푸르르다는 불규칙 용언으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과 문법상 의불규칙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을 규칙, 의 규칙이죠. 그래서 이걸 불이라고 쓰지 말고 규칙이라고 썼어야 돼. 근데 저도 그냥 보여드리는 이유는 국립국어원이 이대로 냈기 때문이고 근데 이건 교과와는 안 맞아. 그래서 이걸 알수 있지. 실수예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국립국어원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저희는 어미나 그러니까 어간이나 어미에 변형이 발생하면 그냥 불규칙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예,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되는 리을 규칙 활용과 으 규칙 활용은 규칙으로 분류해요. 그리고 용언의 활용 문제가 나오면 교과서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한글 맞춤법에서 그래서 요걸 통해서 왜 으 규칙하고 우불 규칙을 묶어놨는지 알겠는 거야. 여러분 한글 맞춤법 기준으로 18항을 본 적 있나요? 18항 보면 으 규칙이랑 우불 규칙을 섞어놔 예시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왜? 근데 이들은 어쨌든 어간에서 모음 빠졌잖아. 왜 유사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국립국어원이. 그래서 제발 국립국어원과 교과부가 좀 만나서 쇼부 좀 쇼부라는 말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용어는 그러니까 이런 말 안 쓰지. 그냥 알고도 쓰는 거 아니야? 뭐 굳이 막 이렇게 신경전 할 필요 있나? 자, 그다음 여러분 요거 둘 다 별표. 요것도 용언의 활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리을 규칙 활용과 관련이 있고 얘도 마차 이것도 히읗 불규칙 활용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예전에는 히읗을 니은 앞에서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젠 쓰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양쪽이 다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은행잎이 노라니 길이 노란네. 자, 이렇게 막 써왔어요. 자, OX. O예요. 자, 여러분. 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노란해도 돼. 그럼 얘는 어떨까? 얘는 연결음이거든요. 여기서 된다고 한 건 종결음이 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니라서만이 아니라 이게 종결음이 니일 때는 두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네만 써있어서 사람들이 물어봤단 말이야. 어미 네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도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또 뭘 물어봤어요? 연결음이 니도요? 그랬더니 국립국어원이 연결음이는 니가 아니라 은이잖아요. 원래 매개모음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의문형 어미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막 대답을 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얘만 돼. 히읗을 못 써. 근데 이쪽에는 노란니 노란이 다 돼. 두 개씩. 됐죠? 요거 예시 하나 써두면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014 2011부터 뭐 이렇게 쭉 2014 사이에는 쭉쭉 넘어가요. 그래도 요즘에 갑자기 또 국립공원 일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럼 거라 볼게요. 여러분 이 거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라 불규칙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 너라 불규칙이 이제 삭제됐어요.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너라는 오다만 쓸 수 있고 그리고 거라는 가거라 쓰고 오거라는 못 쓴다더니 이제 다 돼. 가거라 가거라 위주로 써도 오거라도 되고 그래서 거라는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슬하다가 형용사라는 점. 곱슬한다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데려다 주다. 여러분 이게 원래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였거든요. 그럼 원래는 어땠겠어? 띄어쓰기가? 띄는 게 원칙이고 뭐 붙이는 게 허용이 되네만에 될까 안 될까? 데려다가 이게 데리어다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여서 아예 합성해버린 거야. 그래서 좀 길이가 길죠. 근데 이제는 뛸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려다 주다, 모셔다 드리다. 자, 이거 둘 다 합성어. 자, 그 다음 몰라 배다, 몰라 뵙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배다, 뵙다. 몰라가 없어도 배다, 뵙다는 원래 복수 표준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보여드리는 거야? 띄어쓰기 때문에. 얘네 합성어들이라고. 빌려주다도 합성어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나오면 띄어쓰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손나팔과 복수표준어는 손나발. 근데 나팔꽃을 나발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붙었을 때만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나발꽃 안 돼? 나발꽃 X 써줘 옆에. 이거를 아예 모르면 나발꽃 이상하네 이러는데 오히려 손나발이 되는 걸 공부하고 나면 괜히 나발꽃도 될 것 같아. 그래서 X 치는 거야. 나발꽃 X. 자, 그 다음 숙제하다가 등재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다는 있는데 숙제하다는 없었거든요. 근데 숙제하다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신나다도 이때까지 없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2014년 전에 신나다를 띄었었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띄어 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나다 합성어로 등재됐는데, 여러분, 신나다가 동사야, 형용사야? 신난다, 신난다, 동사지. 그래서 얘는 합성어야. 별나다는 뭐라 그랬어? 형용사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병나발 왜 나오니? 잠깐만. 병나발 왜 나오니? 자, 여기서 앞서가다. 여러분, 앞서 끊고 가다. 합성어. 합성어. 자, 그 다음에. 진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고 외워야 되나 그러잖아. 아니요. 여러분들은 앞서가다라는 뜻에 얼마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모국어로서 거의 알아요. 앞서가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능력치가 앞서가다라는 것도 알잖아요. 읽어봤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쟁점은 뭐야? 이제 붙였어. 이건 거지. 자, 그 다음. 진작에, 진즉에 묶어보세요. 사실 이렇게 조사가 붙은 걸 합성어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작에, 진즉에. 자, 그래서 이걸 합성 후에 부사로 봐. 그리고 조사를 때도 부사야. 자, 그 다음, 쳐내려오다 붙였어야 되지. 쳐내려오다. 이때, 요게 출제된 적 있죠? 얘가 어처냐, 여처냐. 이게 치면서 내려오는 거야. 공격!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치어 내려오다예요. 자, 그 다음.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접사처가 아래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쳐내려오는 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와우. 그래서 아래로는 내리다 때문이 아닐까? 그랬더니 근데 처일 수도 있잖아. 생각을 계속 펼치는 거야. 그런다고 얘가 어로 안 바꿔줄 거 아니야. 왜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게 세상이랑 싸우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선생님 쳐내려오다가 아래로라는 의미면 얘를 파생으로도 볼수 있지 않나요? 보지 않아 아무도. 그대만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내려오는 건얘 때문이야. 이거는 치다의 뜻으로 쓰인 거야. 얘가 아래로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아래로 있는데 굳이? 그치? 그러니까 고집쟁이들이 공부가 힘든 거야. 알겠죠? 난 티다. 어쩔래? 자, 그다음에 자 위로하지 않겠다. 자, 그다음 자 쳐맞다. 마구라는 뜻도 있어. 잘했어.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정작 부사 뜻풀이가 추가됐다. 여러분 여기에 명사도 있죠? 그럼 통용하죠? 그러면 이거는 품사 통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예문을 보세요. 헷갈리게 안 해. 출제자는 여기서 얘가 뭐예요?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그럼 서술격 조사는 주로 뭐라? 체언, 명사. 근데 여긴 어때요? 밑에. 정작 조사 안 쓰잖아. 정작 조사 안 쓰잖아. 조사 안 쓰잖아. 자, 그 다음에 마주치다 합성어. 마주라는 부사가 있죠. 하지만 마주치다는 합성어. 그리고 오히려 마주치다는 옛날부터 있던 말이라 이때 개정은 무슨 상황이었냐면 구조요. 서술어 잘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을이 원래 없었는데 이 을이 들어가면서 목적어를 쓸수 있다. 이거죠. 누구를 마주치다. 그럼 여러분 이때 전까지는 뭐만 된다고 했던 거야? 누구와 마주치다만 됐던 거야. 근데 이때부터 누구를 마주치다도 된대. 그때 이제 만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누구와 만나다만 됐는데 누구를 만나는 것도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자릿수가 바뀌진 않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또 만날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다고 하든 누구와 만나다고 하든 몇 자릿수? 두 자리. 옆에 써주세요. 두 자리. 외딸다. 품사를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랑 이제 헷갈리냐면 사실 동사 형용사가 헷갈리진 않아. 그냥 그렇구만 하면 돼. 외딴다 안 하니까. 현재형 안 하잖아. 외딴다. 외딴다 X. 외딴다. 외딴다가 자연스러우면 어학당 보낼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외딴이라는 관용사가 있는 게 문제야. 아까 기출에 나왔어요. 그렇죠? 외딴이라는 관용사가 있어. 그럼 관용사 외딴과 이 형용사의 관용사형 외딴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외딴 곳이라고 하면 뒤에 명사죠. 그럼 이건 뭐예요? 관용사다. 라고 하는 거고요. 외딸고 높큰 곳,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서술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건 안 헷갈려. 왜? 고가 붙었으니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그럼 요거 순서 바꿔볼게요. 높고, 외딴, 곳. 이러면 더 헷갈릴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는 뭐랑 대등하게 연결됐어? 서술어랑 대등하게 연결됐으니까 얘는 형용사야.
알겠죠? 그래서 요 때는 관용사라고 하고 높고 외딴 곳 하면 형용사, 형용사고.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참치사지만 우리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잔하다. 오, 드디어 올라갔구나. 숙지하다도 올라갔는데 한잔하는 거 올라가야지. 저 그죠? 자, 여러분들도 공부 끝내고 합격하면 많이 한잔해. 한잔 100번 해. 한잔 10,000번 해. 알겠지? 건강만 잘 유지하면서 한잔 많이 해. 자, 여러분 여기서 한잔하다에서 원래 자동사만 됐는데 자동사는 목적 없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자타동사 다쓸수 있다. 그래서 술을 한잔하다도 되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한잔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들깨가루에 시옷 있네요. 그쵸? 합성어입니다. 들깨가루. 그 다음에 묵은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도긴개기는 되지만 도찐개찌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기타 직렬이 나온 적이 있죠. 도찐개찌 X. 자, 그 다음에 급이 접사예요. 사장급, 전문가급, 재벌급, 국보급. 그 다음. 근데 얘를 급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순간 헷갈리는 거거든. 근데 얘는 접사? 자, 그 다음. 에서야, 조사. 그럼 예시 볼게요. 그때서야, 이런 식으로 지금에서야. 자, 그러면 요 에서야 1도 있고 2도 있고 여기서 얘가 하나의 조사래요? 아니면 조사 두 개가 결합한 거래요? 조사 두 개가 결합한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걱정들 하더라고. 단어 개수 세라 그러면 얘를 두 개로 세야 돼요? 하나로 세야 돼요? 막 이러던데 이렇게 사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개로 결정이 되게 문제를 못 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두 개라고 해도 말이 되고 합성어니까 얘는 하나라고 해도 말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출제를 못 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경계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수험생들끼리 출제 스터디 하는 거. 제발. 아니 문제 개 많은데 왜 그래? 선생님들이 낸거 진짜 많잖아. 그냥 솔직히 선생님들이 낸게돈 주고 사기 아까워서 그러면 사실 땡기출 이런 데 있잖아요, 사이트. 그런데 보면 국가에서 낸 문제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건다 하고 그렇게 내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막 말도 안 되는 성립 안 되는 문제들을 막 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싸우다가 들고 와요. 정가역 저 새끼인가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서 스터디에서 싸운 걸 들고 와서 막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이런 거안 넘어. 그러면 이유진이 성의가 없다. 막 이러는 거지, 그치? 아니 그렇게 성의가 없으면 내가 다음 카페에 직접 답을 내가 달겠어? 그치? 근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걸 필요가 없다고 하면 좀 믿어. 알겠죠? 자, 그 다음. 워낙에 부사, 조사까지 합쳐서 인정받은 부사. 진즉에, 진작에, 워낙에. 그 다음. 뒤에 것과 앞에 것은 다들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뭐야? 그랬어. 왜 그랬을까? 국어학한 사람들이 아악! 눈을 찌르고 싶다. 막 이런. 왜일까? 저 시옷 뭐야?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띄고 해야지. 공부했잖아, 여러분. 우리 사회 시옷에 막 규칙에 대해서 뭘 배웠어? 합성 명사여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요거 뒤에 뭐예요? 여기 애가 조사잖아. 얘도 애가 조사잖아. 조사와 의존명사 사이에 사회 시옷을 막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고집이 한번 올리고 나면 절대 못 바꾸어요. 국립국어원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 막막 이렇게. 자, 그다음. 그럼 어제 그저께 엊그저께로도 줄일 수 있죠? 준말도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하단은 이걸 쫙안 봐도 3번 뜻별표. 3번이 뜻풀이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제되면 띄어쓰기가 쟁점이에요. 왜냐? 이때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 접속조사거든. 너하고 나하고 사과하고 배하고 밥하고 라면하고 이러면은 접속조사야. 근데 얘는 앞뒤가 대등하지가 않아. 여러분, 얘랑 얘는 평등하죠? 이렇게 단위가 같잖아. 근데 얘는 보면 6년 플러스 3개월 뿅. 그다음 서울하고도 강남 뿅. 종속적이야. 서울에 한채 강남도 한 채예요? 강남은 서울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6년에다 3개월 더해요. 강남인데 게다가 강남. 서울인데 게다가 강남이에요. 요런 뜻일 때. 이때는 접속이 아니에요. 접속이면 대등해야 돼. 부럽네. 그지? 자, 그다음에 자. 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 차 막혀. 자기 저는 주로 이제 노량진에서 수업을 하니까 거의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약속이 있으면 그냥 차를 가져가면 안 돼. 무조건 지각하지 않아요? 제 잘못이 늦게 출발했겠죠? 근데 어쨌든 자, 너무 부사. 자, 여기서 이 너무 부사에 대해서는 여기만 밑줄 그으면 돼. 내가 노랗게 한 대만 밑줄 그어줘. 노랗게 한 대만. 원래 있죠? 너무가 부사로. 근데 노란색 예시가 추가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 왜일까요? 원래 너무는 좋은 단어, 큰 단어만 수식하라 그랬어. 큰 방향, 좋은 방향. 근데 여기, 반대죠. 미안. 반대로 말했어. 자, 너무는, 아이, 라이브라 뭐, 이씨. 어쨌든 너무는 나쁠 때만. 부정 단어. 이렇게 쓰는 거야. 부정. 너무는 크다, 늦다, 어렵다, 위험하다, 조용하다, 멀다 해서 여기서 어렵다 밑줄 그어봐. 너무 싫어,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 큰 값이나 부정이었는데, 뒤에 보면 좋다, 예쁘다, 반갑다죠. 그러니까 긍정 감정이 원래 못 쓰는 말이었어요. 근데 긍정에도 쓸수 있게 됐어. 그래서 중립적인 단어가 된 거. 가끔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입에서 나오는 거랑 반대로 말했다고 했어. 자, 그다음 식. 식이 여기 보면 그렇게 농담하는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시에서 사내는 젊은이가 그런 식으로 남아, 그런 식의 형태로 남아, 이런 뜻. 요건 의존명사라서 관형사형 뒤에 쓰이고 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관형사의 뜻풀이로 3번만 별표. 3번만. 이건 원래 접사로 등재가 되어 있던 뜻이 한의 관형사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이지 않고 띠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이라는 뜻일 때도 띄어 쓴다. 예전에 접사 같은 애 뜻이 있었는데 이제 접사 한에는 같다의 뜻이 없어요. 자, 그다음 관용 표현에 띄어쓰기의 정정입니다. 예전에는 좌측이었는데 우측으로 변했어요. 이유는 꼼짝하지 못하다라고도 쓰기 때문입니다. 꼼짝 여기다가 하다를 붙인 다음에 못하다라고도 쓸수 있다는 점에서 긴부정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부정부사 전환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단형부정으로 보고 부정부사와 하다를 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얘도 그래. 그래서 말하지 못하다 되거든. 이런 구조로.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구조로. 그래서 긴부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못하다 요거를 띄어서 단형부정으로 써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 2015년 품사 수정. 지다 보조형용사로 이제 등급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싶어 이런 기능이지. 예,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그래서 소망의 기능이라 옆에 싶다 쓰세요. 싶다랑 딱 비슷해. 보고 싶다의 싶다랑. 그다음 전형 내는 부사가 됐고 남모르다는 동사. 그다음에 절이다는 품사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016년. 뜻 차이가 좀 있는데 뜻 차이 있는 부분만 부각해서 볼까요? 여기서 걸판지다는 푸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여유롭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얘가 공유해요. 3번. 그래서 여유롭다, 풍요롭다 이런 뜻은 둘다 가져가. 그러면 다른 부분이 뭐예요? 2번 뜻. 그죠? 여기 1, 2번 뜻인데 여기서 특히나 2번 뜻이 여기 2번이랑 반대예요. 보이죠? 얘는 어수선하잖아. 하는 짓거리가 어수선하다랑 점잖은 거랑 대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뜻 말고 반대 뜻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의 어떤 동작이나 어떤 성격을 표현할 땐 반대야. 자, 그다음 거두름과 거누름. 여기서 강울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물 없이 우는 억지 울음이라고 보면 되거든. 억지 가짜 가짜 거누름은. 자, 그래서 2번 뜻은 같아요. 그 다음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별표. 얘는 이미 몇번 나왔죠.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의미 차이를 뭐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오히려 써둘게요. 자, 여러분 까탈스럽다 밑에 가탈스럽다도 있어요. 가탈스럽다. 근데 국지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국회식이면 까탈스럽다의 여린 의미. 여러분 여린 의미, 센 의미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음감으로 약간 어감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 있지. 자, 그다음 실뭉치 실몽당이 뭐 이거는 의미차 거의 없고 엘랑에는 요거는 이제 조사인데 조사의 모양에서 만약 얘가 출제되면 되게 사투리 같을 거예요. 예문을 보세요, 그냥. 얘는 예문을 받으시고 이거 표준어다, 사투리 아니다. 자, 그다음 요거 별표. 주책이다, 주책 없다. 사실 많이 보셨죠? 주책이다, 주책 없다. 그래도 2016년 뭐 이런 때 있었던 것들은 아마 기출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주책이다, 주책 없다 중 원래 있었던 게 뭐예요? 주책 없다. 그럼 이게 언어 변천에서 나올 수 있는데 주책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 이런 뜻이에요. 방책 밑에 써 방책. 그러면 방책이 없어, 대책 없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대책 없어. 자, 그러면 주책 없는 건 문제죠. 나쁜 뜻이잖아. 근데 이게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의미가 전이 되어서 주책이라는 말 자체가 나빠진 거야. 원래 주책이라는 뜻은 긍정이라니까. 주책에 플러스해 주세요. 근데 이게 뜻이 없다와 많이 쓰이면서 반전하게 된 거예요, 뜻이. 그래서 주책 자체가 나쁜 의미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전염 된다 그래. 전염. 전염이 된다. 그래서 주책이다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폄하의 기능이 생겼다. 그리고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도 다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자, 그다음 발음에서 김밥이 원칙이었는데 김밥도 허용했죠. 원래 이 전까지만 해도 기출에 뭐가 나왔었냐면 아침밥은 아침밥, 김밥은 김밥 이러고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막 발음이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럴 때는 막다 복창하고 막 이랬어, 노량진에서.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사실 다 아나운서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다치고 발음을 외우고 이런 문제 유형 안 나온 지 오래됐죠. 자, 그래도 이제 이거는 개정이니까 두 가지 다 된다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이 랍스터 같은 경우는 로브스터가 원래예요. 로브스터가 먼저 있었던 표기고 랍스터가 나중에 허용되고 랍스타는 안 돼요. 타엑스. 랍스타는 엑스. 옛날에 지나가다가 정말 로브스터라고 간판이, 바닷가재 집인데 주로 바닷가재로 쓰잖아요. 예, 아니면 랍스터라고 쓰든가. 근데 로브스터 하고 거기에 이 모양이 없었으면 그게 뭐 하는 집인지 다들 모를 거야. 그걸 보고 아, 주인장의 성격을 좀알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닷가재라고 안 쓰고 외래어 표기를 너무 지켜가지고 그래서 이 모형이 없었으면 그거는 못 파는 집인지도 모를 거죠. 대단한 걸 이렇게 생각했어.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굳이. 자, 그리고 무리수라는 말이 있고 이때 요건 한자어로 혹시나 해가지고 무리수의 수가 무리수를 우리가 이게 샘수자일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쵸? 샘수. 수학할 때 수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거든? 근데 이게 바둑에서 놓는 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손수를 써요. 샘수가 아니야. 한자 나오면 내가 봤을 때한70% 틀린다. 70%? 왜? 그게 봐봐. 25%씩. 그치, 그쵸? 그래서 그냥 딱 찍을 거니까 4분의 1만 맞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사부 할때 스승의 남편. 그래서 지아비부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아비부 아니고. 자, 그래서 한자를 보라고 넣었어요, 쟤네는. 그 다음 바퀴살에 사이시옷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전 형태가 바퀴살, 시옷이 없었대. 그러니까 이게 바퀴살로 발음이 나는데 이럴 때 된소리 되기가 나면 사이시옷을 넣는 게 룰인데 그때까지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음료의 의미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실 수 있는 음료수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먹거나 마실 수 있도록이잖아요. 그러면 음식 더하기 음료예요. 식음료가 이제 음료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음식과 음료. 그 다음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작은이 예전엔 접두사로 있었던 거 아세요? 근데 그 접두사 폐기됐단 말이에요. 큰아버지의 큰도 접두사로 있었어요. 근데 큰 작은 접사가 사라지고 예, 그래서 요건 또 학교 교과 문법이랑 맞췄어. 그래가지고 웬일로 그랬다니까.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늘 합성어라고 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접사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접사를 폐기해서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이제 합성어이기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전의 의미, 이때 2016년에 변한 건요, 의미였어요. 그래서 주로 기혼자라고 바뀌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결혼을 해야지만 작은 아버지였고 그전에 삼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주로 결혼 아니잖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작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데 이거 왜 개정됐는 줄 알아요? 개정의 내막. 나이를 너무 먹었는데 결혼을 안 하는 삼촌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아 진짜야. 결혼들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사실 결혼들을 안 해도 나이가 많아도 삼촌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촌 소리 듣기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적당히 갈구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너는 장가를 안 갔지만 아버지급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치. 자, 되게 재밌는 그 국립국어원 지리응답 같은 것들을 읽어보다 보면 진짜 재밌는 질문들이 있는데, 나 심지어 이런 질문도 봤어. 저희 도련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자기도 오빠인 거야. 도련님인데, 이거. 남편의 동생인데, 남편이랑 좀 차이가 나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말투는 이래. 저희 도련님이 마흔을 넘었는데, 그래도 도련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나요? 근데 그 질문에 너무 짜증이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이 먹을 대로 먹었는데, 장가를 안 갔다고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돼? 막 이런 질문. 그래가지고, 답변하는 사람도 참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는 말일 때 감탄사,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명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부르는 말로 사용이 될 때는 감탄사. 그럼 여러분, 작은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겠죠? 부르는 말일 때, 그, 우리가 명사로 생각하는 호칭어들이 부르면 감탄사가 될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굴러오답성어. 이제 못 뛰어. 굴러오다. 그 다음에 연월은 명사라서 여러분 여기서 설립 연월, 제조 연월 이런 거 합성 아니에요. 띠대 년월이 아니라 연이죠. 두음 법칙. 연도랑 마찬가지. 연월. 옆에 연도도 한번 써둘까요? 여기 연도 있다. 연도 동그라미. 연도도 년도로 안 쓰죠? 앞에 숫자가 있어서 2024 년도 이런 식으로 의존명사로 쓸 때만 그때만 년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외톨이는 뭐가 바뀌었냐면 붙임표 위치가 바뀌었어요. 사전 표제어에서. 그러면 왜 붙임표 토리에서 외톨하고 붙임표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다음에 멀리가 명사 추가됐으니 원래 부사 뜻만 있었지만 명사일 때는 무슨 차이가 있나 보세요. 예문. 여기에는 조사 안 붙죠. 근데 여기 뒤에는 멀리에서를 줄여서 서. 서 동그라미. 명사 밑에 서. 로. 를. 조사 붙이면 명사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미리 숙지 안 하면 틀리겠지. 그렇죠? 멀리 그럼 그냥 부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사 붙으면 명사? 이거 미리 알아야 돼. 품사 통용. 근데 멀리 아직 안 나왔거든. 출제가 안 됐어. 그러면 출제돼도 할 말은 없는 거야. 자, 그다음 엔들. 예전 엔들 그런 일이 없었겠니? 이거 표제어 삭제. 이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싯다. 요거 중요해. 싯다 별표. 예전엔 이건 물체만 시를 했어요. 사람은 싯다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 근데 이제 돼요. 사람도 싫어요. 사람, 짐다 싫어요. 뭔지 알겠지? 근데 이게 옛날에는 쟁점으로 출제가 됐거든. 그래서 아까 올바른 문장 배웠죠. 올바른 문장에서 사람은 태우고 짐은 싣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스스로 공유 못 한다고. 근데 이제 공유된다고. 자, 그다음 기뻐하다는 동사구. 뭐는 형용사? 기쁘다 형용사. 그렇죠? 기쁘다 형용사, 기뻐하다 동사 이런 거 많아. 많아 많아. 슬프다 형용사, 슬퍼하다 동사. 아프다 형용사, 아파하다 동사. 얘네들 2번 뜻들이 싹다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의미는 우리가 원래 쓰던 거예요. 사전이 늦었지. 자, 그다음에 유들유들의 발음이 둘다 되던 것에서 하나만 니은 첨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던 거에서 해야만 해로 바뀝니다. 니은 첨가 후 유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의 발음만 인정하게 됐어요. 자, 그 채팅창에 사람을 짐짝 취급하고 막 그래요. 현대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어요. 자, 그죠? 사전도 각박하죠. 그렇죠? 나이 먹고 장가 안 가면은 작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서 막 매기고. 자, 그다음에 자, 너는 아버지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아버지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치? 자, 그다음에 조사 을. 여러분 조사 을의 9번 뜻 별표. 9번 뜻. 이게 누가 쏘아 올린 공이냐면, 이게 국회직 기출이 쏘아 올린 공이에요. 한번
이게 어떤 직렬에서 국립국어원의 사전 정보와 배치되는 출제가 한번 나오면 다 화낼 곳이 없잖아. 화낼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화를 내겠어.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가서 막 화를 낸단 말이야. 특히나 국회직 시험만 보면 그 시험 보는 날마다 온라인 가나다가 터져요. 예. 근데 그때 을을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3시간을 걸었다. 이게 나온 거야. 여기 봐봐. 10시간을 잤다. 며칠을 쉬다. 이게 없었던 거야, 사전 예시에. 근데 국립국어원에서는, 국회직에서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없냐. 솔직히 사전 보고 공부했어? 아니잖아. 근데 화는, 어디다 화는 내고 싶고, 어디다 화는 내고 싶고, 니들이 사전에 안 올려서 내가 그걸 못 봐가지고 틀렸다? 그치? 아, 격조사를 누가 사전 보고 공부해. 그죠? 그래가지고, 테러 당해가지고, 이런 거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동작 대상의 수량이나 동사의 순서를 나타내는 격조사다. 자, 그리고 여기 보조사도 있거든요. 보조사 별표. 을을이 목적격으로만 인정되지만, 자, 격조사에선 목적격만 인정되고 보조사로는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얘가 맘것이 부사거든요. 맘것을. 그러니까 사실 얘가 마시다의 목적어는 아니거든. 어느 정도지. 그래서 요럴 때 그리고 예문 하나만 더 쓸게요. 시장에를 가다. 시장에를 가다. 기출 예문. 시장에를 가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왜 강조의 보조사인 걸알수 있죠? 앞에 다른 격이 있어요. 목적격이 아니라. 시장에를 가다의 애가 뭐예요?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 뒤에 썼으면 그건 격조사가 아니다. 두 개의 격을 가질 순 없잖아. 자, 그 다음,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법한 것만 좀 뚫어놨는데, 그거 참, 감탄사겠지? 설마 부사라고 생각할까봐. 자, 그리고 그거 참이 합성 등재된 것도 참,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거 참, 배려심이 깊네. 그죠, 저기. 자, 그 다음에, 아침 내는 부사입니다. 아침 내 부사. 자, 그 다음에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별표. 앞에 주책 없다와 주책 이다만 올려놓더니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맞다는 데요? 스럽다는 데요? 이러니까 어우, 여기! 이렇게 주는 거야. 어우, 짜증나. 그만 물어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다, 없다, 맞다, 스럽다. 처음부터 다 주지 그랬어. 그 진짜. 시간차를 두고 공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접사기, 기축구, 기수강, 기출석. 이미 되다, 기. 기존의 기자고요. 이미 기자입니다. 자, 그 다음. 여쭤보다. 오! 여러분, 여쭤보다 띄어쓸 수 없어요. 합성어입니다. 여쭤보다. 자, 그 다음에. 기다려지다는. 여러분, 이게 기다랗다는 형용사고, 기다려지다는. 이건 뭐야? 동사지. 여러분, 예쁘다는 형용사고, 예뻐지다는? 동사잖아. 그쵸? 어지다가 붙으면 이게 피동의 보조 용언이었잖아요. 근데 결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동사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보십시오. 이거 감탄사. 자, 뭐예요? 부르는 거야. 이보십시오. 이렇게. 이보쇼 나오면 다 이거 사투리인 줄 알겠지? 이보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제야. 이봅시오. 자, 그래서 저게 안낼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사굳다. 이거 정말 이 그러한 상태가 심하다로 심술굳다, 앙살굳다, 왁살굳다, 험굳다, 심술굳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예요. 그리고 심술굳다의 품사가 뭡니까? 그러면 현정을 해보세요. 심술굳는다. 이상하잖아. 그죠? 예,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금쪽같이 같다와 결합한 거. 우리가 같다에 대해서 합성어도 배웠죠? 이거 부사. 그 다음 기반하다. 기반한다. A가 B를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비롯하다. 이런 말도 A가 B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하잖아. 우리가 피동 써서. 자, 그 다음에 배춘율, 양반다리, 뭐 합격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런 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자, 그래서 나올 것 같은 거좀 뚫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안. 여러분 이게 문안 인사할 때 문안이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례라는 뜻이야. 실례 써줘. 실례. 자, 그 다음 식. 학생이 무슨 고깃식이나 사왔니? 이게 예전엔 띄어 쓰는 거였는데 얘가 접사로 인정되면서 붙여 쓰게 되었죠.
자, 그 다음 주다의 예문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해맑다, 이거 순수하다라는 의미고, 거방지다, 걸판지다, 이래 의미가 같다는 거 어차피 표에 있었는데 왜 중복 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앞에 표에 나왔던 거야. 자, 그 다음 걸판지다도 됐고, 하고 별표 아까 했지. 하고가 너하고 나하고 하면 뭐라고? 접속조사. 너하고 나하고가 예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부사였는데 명사로도 통용한다. 뒤에 격조사 오면 명사로 파악하세요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 반 요거 시간 거리 횟수의 횟수 별표. 우리 띄어쓰기에서 최근에 횟수로 몇번 나온 거 맞죠? 근데 다들 뭐만 알아가지고 시간에만 꽂혀서 한 5년 전 기출 보면 요거거든. 근데 최근엔 이걸로 나왔어, 횟수. 자, 뭐 운전면허를 세 번만 했다 뭐 이렇게 할땐 이쪽인 거예요, 횟수. 자, 그다음 밭도지 상하 별표. 상하 묶어주세요, 별표. 자, 그다음에 외국어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는데 외국어의 반대말이 국어거든요. 근데 국어 안에 원래 왜 레어가 있죠. 그러니 국어는 고유어, 순우리말. 그다음에 한자어. 그다음에 한자어랑 서구의 레어를 나누어서 이렇게 3분법을 하기도 하고 한자어를 외래어에 넣어서 그냥 한자 외래어, 서구 외래어 묶어서 외래어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외국어랑 외래어 구별이 애매하다 이랬어. 왜? 차용어 때문이야. 차용어는 귀화되기 전까지는 외국어예요. 근데 귀화어가 되면 우리 국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랑 국립국어원에서 얘기하는 개념어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차용어는 국어가 아니야, 아직. 근데 차용어에서 귀화어로 완전히 넘어올 때그 기준은 뭐냐? 통용되는 말이 마땅히 없다. 그래서 얘가 이겼다. 그럼 우리가 귀화어로 확정하거든요. 예, 의미가 분화됐다. 이럴 때. 오늘 백일기도 하신 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둘 중에 이겨가지고 뭐 의미가 하나는 전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과정 후에 얘는 진짜 우리말이고 대체어가 없다. 그럼 귀화어라 그래. 그건 국어. 아시겠죠? 자, 그다음. 뭐뭐 다가 2번 뜻좀 볼게요. 잠을 자다가 이거. 그래서 진행 중. 그래서 우리가 면서만 주로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동작상에서 동시동작이라고 해서 진행상을 표현하는 걸로 밥을 먹으면서 음악을 들었다 할때 면서만 얘기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면서도 써주세요, 옆에. 잠을 자면서 무서운 꿈을 꿨다. 같은 뜻. 동시동작이다. 진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상. 진행상 예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다, 날마다, 사람마다, 이 보조사의 의미. 그 다음에 2년마다, 5분마다, 그리고 관용편 줄을 대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만약 만일, 명사였는데 부사로도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만약에 통용으로 문제 내고 싶으면 조사를 붙여서 명사, 조사 안 붙이면 부사 이렇게 판단하게 해요, 모두. 부사, 명사, 품사 통용은 조사와 결합력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식상하다. 이거는 형용사로도 통용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의미가 똑같잖아요. 의미가 똑같은데 동사로도 보고 형용사로도 본다 그러면 출제되면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줘. 현재형이나 명령형으로 안 해주면 형용사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 입장, 작가의 말, 출마의 말. 그래서 그 입장에서 얘기하다. 자, 그 다음 붙다. 오, 요거 별표. 불다랑 붙다랑 헷갈리잖아요. 디귿붙다가 살이 찌다나 물에 불어서 부피가 커질 때 디귿붙다죠. 자, 그 다음. 자, 2017년 한글 맞춤법에 있는 것들의 띄어쓰기가 정정된 것들입니다. 순우리말을 합성으로 인정했죠. 순우리말. 자, 그 다음. 여기서 찾아오느니보다 합성어, 소리나다 합성어, 쭉쭉쭉쭉 이렇게. 관계없이. 여러분, 그렇다고 없이가 붙는다고 다 붙여주는 건 아니었죠? 우리 띄어쓰기에서 봤지? 자, 밥 짓다는 한 단어가 아니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요거 중요해, 별표. 아까 전에 앞에 있는 것들 중에는 순우리말만 알아두시고요. 관계없이 순우리말하고 관계없이만 봐줘. 그 다음 이거 원래
자, 한라산은 붙여 쓰지만 알프스산은 띠라 그랬어. 그래서 해성강산의 외래어는 띠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때 이후로는 이제 알프스산도 붙이고 발리섬도 붙이고 붙여 쓰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이런 거 나왔죠? 붙여 써라. 자, 그다음 쭉 읽어보시. 근데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도와주다, 도와드리다. 둘다 이제 띄어쓸 수 없어요. 도와주다 합성어. 근데 찾아보면 도와드리다가 따로 표제어로 안 나와요. 하지만 주다의 높임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붙여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표제어로 없어도 이건 합성어라고 판단하면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 얘만 따로 있죠. 원래 앞에서 관용 표현에 띄어쓰기 다 어떻게 됐죠? 붙었던 게 띄어지는 방향으로. 그쵸? 근데 얘는 오히려 떨어졌던 게 붙는 방향이죠. 옆에 써볼까? 감히 하지 못하다, X. 그런 말이 없기 때문이야. 주체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못 만드는 거죠. 말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못 만들어. 장형 부정이 안 돼. 그래서 감히 하다 못하다, 이런 말이 없어. 감히 하지 못하다. 그러니 감히 하다가 없잖아. 감히 하다. 감히 하다가 없어서 얘는 다른 룰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외울 양이 줄어든다. 자, 그다음 분합이 삭제. 예시에서 얘를 삭제한 건 무슨 의도냐면 찰지다 차지다도 둘다 인정하죠. 그래서 불을 불을 쓴다 이 부분도 점점 양쪽 통용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항 예시에서 자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제를 못할 거예요, 사실. 근데 질문이 많이 나와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찰지다 차지다처럼 공언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서 분납이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딱두 단어 생각하면 돼. 찰지다 차지다, 분납이 분납이. 요두개 빼고는 그러면 부사분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다음 너라 불규칙 제외되었다. 그래서 와라, 오거라, 오너라 다 된다. 오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쓸수 있게 됐어요. 이거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걸 아는데 설득을 해볼게요. 외워야 되니까. 요것만 따로 생각하면 되겠지? 다 방향을 같잖아. 현용사에서 거의 다 동사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현용사에서 동사로 쭉쭉쭉쭉쭉쭉 넘어오는 이유가 잘생기다에 대해서 원래 현용사였어. 근데 현용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과거형으로 제시할 때 현재 부정이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올바른 표현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지금은 안 감사하다는 거. 내가 얘 좋아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치? 그 얘기하면서 얘를 들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감정 표현에 대해서도 과거형을 쓰면 현재 부정하는 것처럼 현용사도 얘 예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얘가 참 예뻤지. 이거 뭐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형용사의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건데 여기 나온 단어들은 잘생겼다. 이게 무슨 의미가 돼?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해도 현재를 내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용사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시제에 적용되는 바가. 그래도 야, 안 되겠다. 너는 형용사가 과거 시제 쓰면 현재 부정된다는 룰을 너희들 때문에 깨니까 그 절로 꺼져.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는 뭐죠? 현정으로 그간 역사적으로 별로 안 썼죠. 와, 잘생긴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동사형용사 변별법에서 동사 입증 형태를 우리가 써본 적이 없는 거지. 그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따로 외우는 수밖에. 자, 그다음 무엇 하다는 동사 뜻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좀 내가 거기 그 결혼식에 가는 거좀뭐 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례를 떠올리기 어렵겠지만 무엇 하다는 뭐만 있다? 뭐 형용사. 그리고 좀 어색하지 않아? 뭐 이럴 때 사용을 하죠. 자, 그다음에 곱다 굽다 뭐이 정도는 됐고 동사로만 봅니다. 자, 2017년에 표준 발음법 개정은 주로 발음을 다 열어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짜리 중에 하나만 인정하게 되는 게 어렵지. 사실 애매했던 발음들을 열어주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원래 발음은 뭐였고 허용 발음이 뭐게 이렇게는 문제를 안 내요. 예전에 국회직에서 기존 표준어와 개정 표준어를 나누라고 해서 욕 돼지게 먹었거든. 또 그럴진 모르겠지만 발음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여러분 띄어쓰기는 국가직 지방직도 뭐가 원칙이고 뭐가 허용이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칙 허용까지 다 구별해서 알았으면 하는 건 띄어쓰기밖에 없긴 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별표 찍게. 불법, 불법. 교과, 교과. 효과, 효과. 요 정도? 자, 그 다음 2018년 보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동사랑 보조동사랑 구분하는 시험이 나올까요? 네, 이미 있죠. 기출에.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는 건 그냥 기출 유형 있는데? 자, 개 잘생겼다. 왜 나오냐?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에 꺼림지기, 꺼림치기. 그러면 음절을 강조해 주세요. 칙칙. 동그라미 쳐줘. 칙칙. 그리고 깨도 돼. 꺼도 되는데, 깨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꺼림으로 가든가, 깨름으로 가든가. 그러면 요게 앞만 신경 쓰면 안 되고, 꺼림은 다 꺼림이잖아. 근데 깨름, 요렇게 동그라미를 쳐야지, 치려면. 깨림이 아니니까. 그 다음, 추어 올리다, 추켜 세우다, 요두 개는 의미 부분을 볼게요. 올리다, 올리다. 칭찬하다, 칭찬하다. 그래서 추어 올리다와 추켜 세우다는 모든 경우에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칭찬하다 뜻좀 볼게요. 추어 주다, 추켜 올리다, 치켜 올리다, 요렇게 뜻이 있고, 치켜 세우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켜 올리다와 치켜 세우다, 둘다 이제 칭찬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럼 칭찬을 못 쓰는 게 뭐야? 칭찬에는 못 쓰는 거. 치켜 올리다는 칭찬에도 쓰잖아. 추켜 올리다를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칭찬의 뜻에 못 쓰는 꼴만 따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추켜 올리다의 동그라미. 추켜 올리다는 위로 올릴 때만 써요. 여기 있다. 추켜 올리다. 아우, 나 헷갈렸어. 여기서, 죄송. 다시, 잠깐만. 위로 올리다. 추켜 올리다 여기 있고, 치켜 올리다도 있고, 추워주다. 아, 반대다. 죄송, 죄송. 다시. 자, 이거 추워주다 체크. 치켜 세우다. 그래서 여러분, 추워주다를 위로 올리다로 못 쓰는 거죠. 한 개인데 뭐지? 막 이러고 있었어. 자, 그 다음. 근데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구별해라라고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안 하면 모를까 할 거면 차별점만 알아두자 이거야. 자, 그 다음. 성숙하다를. 그때 군무원이었나? 국회직이었나? 한 군데서 냈는데. 이 너무하다, 성숙하다 이렇게 품사 통용된 거를 냈었거든. 근데 그때 예문이 너무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막 수업에서 해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국가직 지방직은 그렇게 못 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째. 이거는 원래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접사죠. 그래서 본래 차례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등급이나 동안의 뜻도 가지게 되었다. 이전부터 우리는 쓰고 있었는데 사전에서 언급 안 했던 게 특이한. 그 다음에 보조동사 하다의 의미를 추가하자. 그래서 못 잊어 하다, 못 견뎌 하다. 이게 띄어쓰기랑도 상관이 있는데요. 구가 있을 때는 이 어하다를 못 붙여. 기억나요? 띄어쓰기에 이거 있었잖아. 우리가 본용언, 보조용언 있을 때 어하다나, 그죠? 어지다는 붙여 쓴다 해놓고 구 뒤에선 뗀다 라고 했거든. 피동의 보조용언 어지다도 붙이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인칭대명사 이분접은 띄어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사높임이 아니라 뭐 아주높임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객관식에서 영향력이 있을 건 없고 띄어쓰기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18년에 가우스의 뜻풀이가 바뀌는데 앞말이 가리키는 단위에다가 0.5를 더하는 거야. 이거 써놔. 그래서 1.5가 되는 거야. 1.5. 원래는 0.5였거든 얘가. 그 다음 깔끔. 이걸 명사 뜻도 추가해서 깔끔하다의 어근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깔끔 을떨다, 깔끔 이 격조사와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격조사와 결합시켜서 명사 요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뭐였다고요? 깔끔하다요. 자, 그 다음에 솟아오르다 이제 붙여 쓰는 거. 이것도 띄어쓰지 않아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 으로 중 으로를 삭제한다. 어디로 솟아오르다는 쓰지 말고 어디에서 무엇이 솟아오르다 이렇게 에서만 사용한다. 솟아오르다가 단어 자체가 뜻이 위로를 내포하기 때문에 굳이 뭐뭐로를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중복제시라는 거죠. 솟아오르는 거 위반양이죠. 근데 굳이 위로를 자꾸 넣으니까 그래서 로를 빼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으로 삭제를 중첩 방어라고 해줘. 중첩에 방어하는 거야. 자, 그다음 모양. 의존명사.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연적의 물도 다한 모양으로.
자, 그리고 한 차례 울음까지 뽑았던 모양으로 여기서 특징 다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격조사. 격조사와 결합하니까 그리고 앞에 수직 받고 그래서 의존명사. 자, 그다음 까다롭다. 자, 여기서 표제어를 수정했대. 까다를 알수 없어서. 자, 여러분 이게 롭다는 뭐인 게 분명해요? 형용사와 접사죠? 근데 어근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럴 때는 붙임표를 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전 표제어를 보고 합성어랑 파생어를 가릴 수 있는 게 맞는데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애들은 사실 롭다가 들어갔다는 면에서는 파생어인데 앞을 어근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내면 안 되는데 좋아하는 게 국회직이고. 자, 그다음. 그리하다의 뜻풀이 2번 별표. 암말과 반대되게 행동하다. 예문 볼게요. 열차가 떠났다니. 조금만 더 서두를 것을 그리했어. 서두를 것을 서두르지 않았어. 이거죠. 이걸 화법으로 엮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하다의 밑줄을 거놓고 그 뜻이 뭐냐고. 그래서 얘는 나오면 화법형이야. 지시 표현이잖아. 자, 그 다음 됨됨이의 2번. 나무의 됨됨이, 모양의 됨됨이. 근데 사실 사람의 인격으로 더 유명한 의미죠. 자, 그 다음 막. 이거 주저없이나 함부로의 뜻을 삭제하고 거칠다, 품질이 낮다, 닥치는 대로라는 의미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가다, 막거르다, 막보다, 막살다는 부사 막과 합성된 합성어로 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파생어. 그리고 여기 제시한 막가다. 야, 씨, 막가자는 거지? 그럼 합성어. 여러분, 막가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놀랐지? 합성어. 얘는 파생어. 자, 그 다음에 옮기다의 2번 뜻. 정해져 있던 자리나 소속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풀이 추가라고 했지만 읽어보면 아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가다의 문형정보 추가라는 건 에, 을, 요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가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뭐하디 뭐뭐하다. 요거 붙여 쓰는 거. 이거는 띄어쓰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길디 길다. 예쁘디 예쁘다. 자, 그 다음 키우다의 뜻풀이 추가된 부분이 2번부터 6번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번 뜻만 있었는데 이 주변 이미 파생된 것들을 계속 안 올리고 버티다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면 뭘로 내겠어? 문맥적 어휘 문제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구별 문제. 어휘로 내는 거죠. 의미론으로. 자, 그 다음 여러분 2020년에 이 부분에서는 이미 출제된 게 하나 있죠. 고모. 고모가 다들 뭐 이런 거 봐야 돼? 막 이러면서 넘겼단 말이야. 근데 얘 나왔잖아. 어디 있어? 요거. 요 마지막 칸에 기출에 나왔죠. 3년 안에. 재작년인가요? 여기서 고모 땡땡씨라고 부를 순 있고, 그리고 이게 삼촌뿐만 아니라 고모를 부를 때도 내 아이의 이름을 대서 고모라고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 아이한텐 고모잖아. 신우이가. 근데 신우이를 고모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야. 내 고모 아니거든. 그래서 아이 이름 더하기 고모로 불러야 되는데 선지에서 고모 이렇게 신우이를 불러서 문제가 X였죠. 그때 선지가. 이거 기타 직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국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거 2020년 거잖아. 그럼 봐봐. 2024지. 그럼 안착이 되고 또 남았다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읽어봐야죠. 자, 그다음 강. 자, 2020년 강의 뜻풀이가 추가됐습니다. 몹시 강마르다 밑줄. 강마르다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옆에 있는 것들은 워낙에 안 쓰는 말들이니. 자, 그 다음에 특정하다. 그래서 동사 뜻. 그래서 시점을 특정하다. 증인을 특정하다. 피고인을 특정하다. 동사 뜻. 해롱거리다, 해롱되다, 해롱해롱하다. 이때 거리다 대다는 원래 복수 표준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릴 때 놓쳐놓고 나중에 올렸다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 갈기다, 내갈기다를 이렇게 문형정보를 수정했다는 건 여러분 이게 얘가 두 개가 되는 건 얘로 써도 되고 걔로 써도 돼요 이거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 서술어 자릿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땐 서술어 자리 두 자리였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 서술어 자리 세 자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 자릿수 변경된 단어들이에요. 옆에 써두세요. 서술어 자릿수 변경. 고모면 몇 촌인가요? 삼촌이요. 촌수 세는 게 예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국어에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그게 한 2007, 8쯤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제가 그거를 수능 쪽에 있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뭐 이딴 걸 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도덕인가 가정이요? 막 이러면서 막 아니 국어 문제에 소중한 20 문제에 왜 그런 걸 내는 거야? 그래서 막뭐 그때 단국어가 나왔나? 어쨌든 그래서 가장 먼 사람은 해가지고 촌수 세는 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옆에 계신 한국 선생님한테 선생님 국어 문제 보세요 이런 거네요. 수능에서 같이 넘어오신 분이었거든. 이런 거만 나와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내리? 그래서 아 그런가? 그래서 그냥 한국 선생님 우리가 내겠냐고. 아 지금 국어인가? 한국사? 그래서 풍속사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근데 촌수 세는 게 나았는데 여러분 촌수 세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탯줄 만날 때까지 세라고. 되게 쉬워. 탯줄 만날 때까지야. 고모랑 나랑 탯줄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할머니. 그럼 고모랑 할머니 한 줄. 나, 아빠, 할머니 두 줄. 삼촌. 이거잖아. 또 감동받았어? 그 포치대려면 잊혀버리겠네. 자, 그 다음. 이런 거잘 가르치고 싶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빼앗다. 표제어. 이렇게 쓰면 마치 단위로 갔잖아요? 단위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오다 합성어. 넘어가다 합성어. 그리고 얘네들 이제 의미 추가된 게 2번, 3번이에요. 2번, 꽤나 유혹 따위에 빠져서 마음이 옮겨오다. 얘, 넘어가다. 꽤나 유혹 따위에.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매혹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 추가가 일어났어요. 아, 나한테 넘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걔 넘어갔잖아, 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다음 당하다. 당하다는 피동접사.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늦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에 자, 피동접사하면 이, 히, 리, 키, 되다까지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실 당하다도 있거든. 근데 교과서도 지금 아무 교과서도 당하다까지 안 올려놔요. 그래서 얘가 너무 늦게 올라가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다음 교과서 개정되면 얘 올라간다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021년입니다. 2호. 조사. 이때 여기서 주로 발화 끝에서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서술격 조사의 뒤에 어미가 요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따로 올라간 이유는 여기 예문을 보세요. 냉면 2호, 거스름돈 2호, 자 기름은 얼마나 넣을까요? 그랬을 때 가득 2호 이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어요? 보조사다. 얘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라고 하지 마. 이거야. 그래서 네모, 체언. 체언 뒤에 2호 나오면 그러면서 종결하면 이제는 얘가 서술격 조사 활용형 이런 거 아니고 뭐 해요체 활용형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보조사라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방금요 마음은요 어서요 하면요 이거 요 해요체에 들어가는 보조사 얘도 보조사 그러면 여러분 둘다 묶어주세요. 자 그래서 둘다 보조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골목 이거를 표제어 수정했다라는 것은 이거를 이제 복합어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목 현상 할때목 들어가는 거예요. 손목 발목 할때 목이요. 이 목이요. 그래서 명사 명사야. 골목. 자, 그다음 아주. 아주의 3번.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쓰여서 조금도 완전히 술은 아주 안 드세요. 아주 안 하고 그래서 부정문에 쓰는 용도가 사전에 없었는데 들어갔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만만. 부사어의 2번 뜻. 도무지 완전히의 뜻. 그 다음에 단면도에서 얘 표제어 저렇게 쓰여 있었는데 단면의 도. 이렇게. 이게 왜 들어간 거냐면 이것 때문에 질문이 너무 나오니까. 신년도, 구년도. 여러분 이 예시 어디서 봤어요? 도움 법칙 쪽에서 봤죠? 신연도, 구연도가 아닌 이유. 그래서 단면도도 바꾼 거야. 자, 그 다음에 사라지다는 살다에서 어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사라지다라고 발음대로 쓰죠. 기억나요? 쓰러지다, 사라지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있는 조항 예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얘네들을 발음대로 썼으면 그냥 단일어처럼 올렸는데 정확히 이 지다의 독립성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앞에는 발음 나는 대로 적더라도. 그래서 얘를 합성으로 인정해라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제 합성어. 단일어로 안 봄. 자, 그다음 내후년. 뜻풀이가 추가됐는데 2번 뜻. 여러분 반나절에 그 공시 기출의 한획 알죠? 국어가 웬만하면 정답 변경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반나절 가지고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사전 정보 확인을 안 해가지고 아니 검토를 하는데 사전을 왜 매칭을 안 해보냐고. 그래서 문제가 빠그러졌잖아. 자, 얘. 자, 2번 뜻.
이것도 냈는데 또 빠그러지면 반나절 2탄 되는 거야. 자, 2번 볼게요. 자, 올해의 다음 다음에. 여러분, 위에 보세요. 1번 뜻. 내년의 다음 다음에. 언제야? 그쵸? 아니, 이런 시점을 표현하는 말을 정확히 다른 시점 두 개의 뜻을 통용하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뜻의 입장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사그라지다. 아까 전에 보셨죠? 복수 표준어 등재 있었는데 한번 더. 자, 그 다음에 헛디따. 표제어 추가. 그 다음에 복불복. 복불복도 복화보다. 자, 그 다음, 덜아. 덜아에서 2번 뜻 별표. 회상. 그 다음에, 소환지우는 뭐 됐고, 뭐 모든 사자성어 다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여기서 학부형. 학부형이 예전에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이어서 보호자를 이르던 말인데, 이거 예전에를 넣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나는 그냥 차라리 삭제하지. 뭐하러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거든? 학부형이 남녀차별적 용어로 순화대상 용어예요. 학부 모여야지. 왜 아버지 다음에 형이냐. 삼종지도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보다 형이 위로 간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순화대상 용어예요. 그럼 빼버리지. 굳이 옛날엔 썼다. 이렇게 막 바꾼 거지. 자, 그 다음. 여기다 학부모 써주세요. 학부모. 학부형은 학부모로 순화. 처음 들으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양성평등적으로 순화대상 어휘들이 나온 게 되게 많아요. 미망인 쓰지 말아야 되고, 미망인 왜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남편 따라 죽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 미망인 되게 뭔가 우아한 말투로 막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거다 실례인 거죠. 자, 그 다음. 터. 서술적 조사 이다가 이거 봐봐. 2021년에 얘 나오고 시험에 나온 거잖아. 텐데, 이거. 자, 별표. 그 다음. 보다. 요거 보조 형용사의 뜻풀이 추가됐고. 여러분, 보다가 보조 동사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앞에 띄어쓰기 문제랑 품사 통용 문제 볼때 보다가 보조 형용사일 때의 뜻중 추측 되게 대표적인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추측은 아니고 암말의 뜻하는 상황이나 상태가 다른 것보다 우선이다. 우선 밑줄. 추측은 형용사 요거 추가됨. 우선.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하고 볼일이다. 부자이고 봐야 한다. 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렇게 쓸 때는 보조 형용사로 본다. 지금까지 없던 보조 형용사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달다. 이게 일이 다 오로만 쓰거든요. 이런 걸 불완전 동사라고 해요. 기본형도 쓰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더불다. 더불다도 더불다로는 안 써요. 더불어. 이렇게만 쓰잖아. 달다도 달다로 안 써. 일이 다 오. 이렇게. 가서 달라고 해. 이렇게만 쓰거든. 그래서 특정 활용 형태만 쓴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을 줄여서 난이라고 쓰는 것도 표지어로 올려줌. 난. 근데 사실은 난 이런 준말은 굳이 올려줘야 되나? 너는, 넌, 뭐. 이런 거를 다 올리겠다는 얘기잖아. 그것을, 그걸, 이런 걸다 각각 표지어로 올리면 표지어가 막 증량되겠죠. 자, 그 다음. 바위굴. 표지어를 수정하고, 그리고 발음도 수정했다. 원래 바위굴, 여기, 그러니까 바위굴을 바위굴로 만든 거야. 바뀐 거. 자, 그리고 또, 요렇게 또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 이런 건안낼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시점상. 자, 그 다음, 정, 뜻풀이 추가, 정, 접두사. 그래서 정 붙으면 뭐예요? 파생어. 파생어, 파생어라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가형. 여기서 남에게 자기 형을 이르는 말. 여러분, 요거는 뭐랑 엮으면 돼? 가군 기억나요? 내 아버지를 이르는 말 중에 임금군자 써서 가군이라고도 했지? 그럼 가형 그러면 내 형이야. 자, 그 다음에 사형, 남에게 자기 형을 또 이야기하는 말, 겸손하게, 사빅, 뭐 이런 거 있는데 호칭어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언어 예절에서 항상 호칭어, 지칭어 뺄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거든요. 예, 근데 가끔 진짜 언어 예절 가끔 나오는 거 보면 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시간차, 표제어. 자, 그래서 시간차라는 표제어가 없었다는 건그 전에는 우리가 말로는 사용하지만 나오면 띄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이제 합성 등재됐어요. 자, 그 다음. 각, 뜻풀이 4번. 4번의 체크. 각이 나온다. 여러분 되게 이거 원래 속어였거든요. 아, 내가 진짜 각 잡고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한 거지. 자, 그 다음. 수면의 2번 뜻. 이게
사건의 진실이 수면 위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비유적 의미인데 굳이 안 올렸던 걸 올려준 거예요. 2번 뜻들만 보세요. 자, 그 다음 피. 혈연이나 결의. 피는 물보다 진해. 피는 못 속여. 피를 나눈. 막 이렇게. 뒤로하다 합성어 됐어요. 뒤로하다. 자, 그 다음에 휘어잡히다, 휘어잡다, 연결. 같이 올려줬죠? 피동표현이랑 그냥 능동표현이랑. 그 다음에 거시기하다. 이게 EBS에 몇 번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시기만 있었는데 거시기하다까지 올려준 거죠. 자, 그 다음 을하고 표제어 추가 연결어미. 라고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을하고 추가. 자, 그 다음에 들다의 3번. 앞말이 뜻하는 상황에 다다름. 머저들다. 그 다음에 잠겨들다. 그래서 동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료는 아니야. 점점. 그래서 진행 중인데 거의 완료에 도달해 가고 있다. 다와가랑 비슷해요. 다와가라고 할 때 가다도 뭐예요? 진행상이잖아 사실. 진행상인데 완료에 가깝다 이런. 자, 그 다음 본. 그리고 옷본을 뜨다 봐 이렇게는 본보기 이런 뜻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3번, 4번, 5번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빈 구석. 뜻풀이 추가해서 2번 의미 추가. 허술하고 부족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별표. 맞다.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자, 여러분 맞다가 원래 동사만 있었습니다. 근데 형용사 뜻이 추가돼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동사, 형용사, 품사, 변별 문제가 나오면 이럴 때는 사전 예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등장으로 만약에 출제가 될 때는 여기 있는 예시가 나오니까 쭉 읽어보시고. 근데 얘가 진짜 짜증나는 게 동사 뜻일 때랑 큰 차이가 안 나요. 특히나 형용사 뜻에 여기 동사 뜻 1번 보이죠? 얘랑 동사 뜻 1번이랑 형용사 뜻 1번이랑 봐봐. 똑같지. 그래서 이런 걸 낼 땐 어떡해요 하지 말고 현재형이나 명령형으로 줘.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면 돼. 근데 아예 맞다가 이제 형용사도 있다는 걸 아예 몰랐어 봐. 예전 기출에서는 맞다는 동사, 알맞다, 걸맞다, 형용사 이거 맨날 외웠잖아. 바로 작년까지도. 이게 최근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고 얘를 못 봤다. 계정을 못 봤다. 그러면 형용사의 가능성을 아예 닫고 보겠죠. 그러면 틀리는 거지. 자, 그 다음 감탄사도 있어. 맞아! 잠시만 이렇게. 감탄사 맞다! 맞다! 감탄사 맞아! 이렇게. 젠장 막 이러면서 막. 그래 젠장 소리 절로 나오지. 왜 저렇게 점점 섬세해지는 건지. 자, 여러분 그리고 이반류 이게 뭐냐면 요거는 또 관습적 표현이거든요. 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원래 관습적 표현 요렇게 해서 아 입안에서 뱅뱅 돈다. 아 뭐더라 그게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입안 붙여라. 입안의 소리 붙였어라. 입안이 쓰다 붙였어라. 이거는 여러분들 어휘교재에 보면 관습적 표현 쪽에 있어요. 특히나 신체 관련 용어 많죠. 그거 다 띄어져 있는 것들. 자, 입안, 입속, 코안, 콧속, 뼛속, 가슴안, 머릿속, 머리뼈안, 귀속 다 붙이래요. 그래서 다 관습적 표현 사전에 있는 거 싹 다 고친 거지.